리오타르가 파악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를 비롯한 어떤 거대 담론이 이러한 구조의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보네퍼가 경험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독일 국가교회가 처한 지배와 착취의 구조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존적 문제를 내세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긴급한 현실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그치게 만들죠. 전형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사유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주제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은 절대 선으로서 이해가 되었고 신과 대립하는 존재, 즉 신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를 악이라고 이해했죠. 꼭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이나 재난, 나아가 생물학적 죽음을 악으로 보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관점은 상황윤리로까지 나아가는 복잡한 논의를 낳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악에 대한 문제는 신론과 섭리론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이것은 신정론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존재하는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악이 실제하고 경험된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절대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악을 이용하기에 악을 허용하신다고 이해될 여지도 있죠. 아니면 신이 전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선이시면서도 그 악을 통제하실 수 없으시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신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능하면서도 절대 선인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와 같이 신정론의 질문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면서도 동시에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존에서 경험하는 악의 문제와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악의 문제 이후 다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도하는 학자 리처드 카니를 소개합니다. 존재신론이라는 용어를 통한 비판은 비록 하이데거에게서 출발하지만 서구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이 신담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 학자들에게서 제기됩니다. 특히 기독교적 사유에 있어서 신에 대한 이해는 헬라 철학적 사유의 틀로 제한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왜곡을 낳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비판의 내용인데요. 단순하게는 신의 속성에 대한 그 모순에서부터 세계관에 대한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되지만 신정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리처드 카니는 제신론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신이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극복을 시도합니다. 일단 제신론은 교조적 유신론과 전투적 무신론의 그 양극단을 비판하며 제3의 선택지로 제시된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신념이나 원칙으로 경직되어 있는 유신론이나 아니면 내사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무신론, 이 양극단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제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니에 따르면 유신론적 근본주의 계열과 또 무신론적 회의주의 계열은 신에 대한 자신만의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결국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신앙의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을 자신의 제한적인 이해에서 포착하려는 일종의 교만한 시도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는 불가능한 실증적 시도를 통해서 더욱 고조된다고 비판하죠. 카니는 신앙의 본질을 성스러움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전제합니다. 신적 현상 또는 본질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그 성스러움은 인간 언어의 간접적 표현에 불과하죠. 부분적으로 경험되거나 목격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조적 유신론이나 또한 전투적 유신론의 전제는 모두 유지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한데 카니는 이를 제신론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특히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고 성서 해석을 근거로 제신론적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인간적인 대안도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시며 끝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죠.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순종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실존도 이와 연결선상에 있죠. 존재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욥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죠. 욥은 자신의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그에게 닥친 재난은 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실의 공포이자 실제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재난은 그 어떤 형이상학적 수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더 이해할 수 없죠. 죄 없는 존재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적 논리 전개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칸이는 개별적 존재가 마주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욥과 예수가 유사한 고난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이를 목격하거나 변증하려는 사람들은 대의적인 이유를 발견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존재신론에 근거한 이해는 결국 근거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으로 남을 뿐이죠. 그리고 칸이에 따르면 여기까지의 현상만 보면 신은 불합리하고 포괄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 이후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사히 돌려받았고 욥은 잃었던 모든 소유를 회복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칸이가 주장하는 제실론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제실론의 신은 서구 형이상학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신 존재가 아니고 잊혀졌지만 다시 귀환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 상실된 신이 신 이후의 신으로서 존재실론을 넘어선 신으로서 다시 귀환하는 사건인 겁니다. 제실론적 비전은 이를 통해서 교조적 유실론의 그 포갑과 또 한편 전투적 무실론의 허무주의를 극복합니다. 특히 디트리히 보네퍼의 종교 없는 신앙에서 제실론은 많은 통찰을 얻는데요. 전투적 무실론에 따르면 이 신앙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종교적 통념으로 용해시켜서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리오타르가 파악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를 비롯한 어떤 거대 담론이 이러한 구조의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보네퍼가 경험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독일 국가교회가 처한 지배와 착취의 구조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존적 문제를 내세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긴급한 현실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그치게 만들죠. 전형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고 중요한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 선언 뒤로 숨는다는 비판입니다. 보네퍼는 이를 종교적 유아론으로 비판하고 지적으로 부정직한 시도로 보았고 피안으로의 도피라는 니체의 폭로에도 동의하죠. 보네퍼는 비종교적 기독교를 주장하는데 칸이에 따르면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조건화된 것이고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로의 그 내면성에 집중하여 이를 특권화하는 자기 표현의 일시적인 형태인 종교적 선언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사회의 큰 흐름이나 그 안에서의 그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저 세상에 대한 갈망과 내면의 영성과 구원 등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즉 보네퍼는 종교성을 형이상학이나 역사적 조건 등의 전제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비형이상학적인 신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현실의 위협 속에서 무력함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저항과 재탄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종교 이후에 도래하는 신이며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종교의 공적 역할이기도 하죠.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고통의 문제 앞에 정치적인 구조의 하위 범주로 전락한 자기 합리화의 종교는 서구 형이상학적 존재신론의 필연적 결말이었습니다. 실존적 문제를 인과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신에 대한 모욕이며 진정한 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무신론적이죠. 칸이에 따르면 보네퍼는 나치의 직접적인 핍박에 직면하여 무력한 신성의 힘에 대한 부름,
신 이후의 신에게로의 부름을 제시하는데 그는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는 위기 앞에서도 다른 신앙의 언어로 전능성의 유실론을 넘어선 신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결국 보네퍼는 나치의 히틀러를 막기 위해 암살을 계획하다가 처형되고 말았죠. 카니는 이러한 보네퍼의 고통받는 신과 세속적 해석에 대한 개념에 존 카프토와 캐서린 켈러 등의 형이상학적 신 뒤에 이은 약한 신이라는 개념도 수용하여 제실론을 형성합니다. 이는 리꾀르의 비판 이후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리꾀르는 종교가 철저히 비판받아야 하는 그 두 부분을 금기와 도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형벌이나 공포로 유지되는 종교적 폭압은 교조적 유실론과 유사하며 이는 전투적 무실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죠. 리처드 카니에 따르면 존재실론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인과관계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 특히 고통의 문제 앞에서 모순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을 존재실론은 공포나 억압의 기제로 악용하며 교조적 유실론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신앙적 폐단을 낳는다고 보았죠. 뿐만 아니라 이는 필연적으로 전투적 무실론의 비판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 비판 역시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건은 전투적 무실론의 비판이 없었다면 종교적 전체주의가 가지는 집단 광기의 치부가 드러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아브라함과 욥, 예수의 사례에서 존재실론의 틀거리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신의 의도와 현상이 소개되는데 카니는 이를 제실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카니가 주장하는 제실론에서 등장하는 신은 해결적 사유의 변증법적 운동 과정도 아니고 또 다른 신 존재의 추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신 인식을 넘어선 또 다른 신의 기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우상 숭배적 종교 개념을 타파하는 본래적인 신 존재의 기환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받는 신과 세속적 해석은 필연적으로 제실론으로 귀결되며 카니는 이를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극단을 해소할 방편으로서 이해합니다. 제실론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네, 이 책을 추천합니다. 번역도 매끄럽고 그리 어렵지 않은 문체라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과 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요청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